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휴일이 두 번이나 끼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코스피에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었고요. 자, 연휴 우리 개천절 휴일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좀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테슬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또 이스라엘,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하는 양상, 이것이 시장을 흔들었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갖고 움직이게 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또 오늘 금투스의 유예와 관련된 결정, 코멘트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잘 타진해 봐야 하는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심리수업 전문위원 최윤혜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봐야 될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이슈들을 좀 보고 계신지, 저희가 쉬는 동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됐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뭐 이란의 석유시설을 이제 보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간밤에 서부 텍사스유를 비롯해서 지금 브렌트유가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또 어떻게 보면 S&P500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이 보면 쉐브론이라든가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뭐 에스오일이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한국석유라든지 중화에너비스와 같은 뭐 이런 지금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미리 선물적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강세로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적으로 이제 라니냐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 올겨울이 상당히 좀 추울 것으로 좀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6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6달러라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가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난방용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도 뭐 조선 쪽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벙커스유를 좀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가스를 좀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GS라든가 대성 에너지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 잭슨랑이 블랙웰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뭐 1990년 때부터 이렇게 좀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뭐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잭슨랑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코멘트를 항상 할 때마다 희망과 꿈을 담아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정말 좋아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오픈AI가 최근에 65억 달러를 조달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66억 달러, 이제 1억 달러가 더 증가되었죠. 원래 예상보다 1억 달러를 더 많이 좀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기업 가치가 3년 만에 11배나 올랐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오픈AI에서 투자를 받을 때 엔트로픽에 이중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오픈AI만 투자하겠다면 우리가 투자금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AI가 좀 더 기업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도 얘기 나올 때 뭐 애플 쪽에서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 그렇다면 앞으로 AI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한 30억 달러 보고 있고 영업 손실이 약 5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간밤에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스베타시스도 마찬가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오늘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 증시를 결국에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주일 텐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졌고 반도체에 대한 뚜렷한 악재가 없는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신일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중동의 전운이 방산업체에게는 행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가장 강한 섹터가 역시 방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르지만 이제 수요 견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200달러는 뭐 아직 좀 저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 같고요. 방산 종목이 로키드 마틴, 레이도스 홀딩스, 뭐 지금 노스록 그룹만 이런 회사들이 전부 역사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온이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 그 거래 정지 기간이 끝나고 인적 분할을 마치고 거래에 복귀를 하면서 더욱더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산 천무미사일 자국 생산을 위해서 공장 설립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를 수출할 당시에 이미 그 나중에 후발 물량은 폴란드산으로 직접 폴란드산으로 폴란드에서 만들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폴란드 방산업체 WB 일렉트로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 투자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뭐 이 LG넥스온 같은 경우에 이라크와의 계약. 뭐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굉장히 그 저희까지 이란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애꿎은 이라크의 하늘로 날아다니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살고 있는데 머리 위로 자꾸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이라크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손을 벌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방산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주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2차 전지 테슬라 그리고 뭐 반도체 엔비디아 다 그냥 개인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혼자 올랐죠. 매그니피센스 세븐이 같이 오르던 때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블랙웰이 너무 잘 나간다고 젠슨이 한마디 하니까 엔비디아 혼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오른 거죠. 예전에 그런 그 어떤 저희가 깨졌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개인으로 각개역파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성 같은 종목이 아주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연이은 초강세를 펼치고 있고요. 전자재료 같은 20개월선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K바이오벤처의 기술 수출의 쾌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 물론 2019년에 이미 수출 계약을 했지만 이게 올해 초에 그 대상이 로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갑자기 6월 달 이후에 급등을 시작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최초로 특허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다인 이런 업체들,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나 특허를 갖춘 업체들의 쾌거들이 연이어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주에 계속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